안녕하세요. 오늘은 유튜브에 미현킴님께서 4시간 전에 올리신 댓글에 대한 답변을 드려보겠습니다. 그 파보 단독 백신을 38일경에 놓고 2주 만에 한 번씩 접종을 3차까지 하고 45일부터 종합 백신을 2주 간격으로 했는데 생후 12주 정도 되었을 때 파보가 와서 제천에 있는 동물병원에 갔더니 원장이 하는 이야기가 어미의 면역력이 파보는 두달 정도 가는데 파보 단독 백신과 종합 백신이 들어있는 파보 백신이 오히려 어미의 면역을 떨어뜨려서 파보가 걸렸다고 설명을 하는데 도무지 이해가 안 가서 가축약국 가서 약사에게 이야기하고 약 사서 먹이고 주사 놓고 해서 괜찮아진 경험이 있습니다. 그 원장의 이야기가 사실인가요? 우선 답변을 드리면요. 저는 수의사가 아닙니다. 전문 브리더입니다. 현장에서 많은 경험을 하고 또 많은 브리더들하고 20년을 같은 고민을 했어요. 그 제가 경험한 게뭐 정답이라고 할 수는 없어요. 제가 전문적으로 수의학 공부를 한 것도 아니고요. 그렇지만 현장에서 실제 백신을 가지고 접종을 하면서 경험한 것들, 그 20년이나 시간 동안 그 노하우를 가지고 제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요걸 뭐 그대로 뭐, 이렇게 하면 되지 하고 맹신하지 마시고 그냥 제 이야기니까 한번 들어봐 주세요. 현장에서 20년 동안 어떻게 해왔는지를. 보통 교과서에는 그렇게 적혀 있습니다. 일본에서 책을 갖고서 번역을 해봐도 목견이 건강할 경우에는 60일까지 그 면역이 자견에게 이어진다고 되어 있어요. 모유를 충분히 먹일 경우에. 근데 한국에서 개를 키워보면 그 책들은 다 옛날에 나온 책이잖아요. 그럼 한국에 옛날에 파보 홍역이 그렇게 많지 않았다고요. 심장사상충도 그렇게 많지 않았고요. 근데 2000년대 이후에 외래종들이 많이 들어오면서 외국에서 개가 많이 수입되면서 그 파보가 굉장히 많아졌어요, 우리나라에도. 그 파보도 기존에 옛날에 우리가 봤던 파보하고는 굉장히 다른 파보들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 개들이 파보가 들어왔을 때 반응 자체가 다르더라고요, 옛날하고는. 그러면 왜 우리가 그 생후 20일 때그 파보 단독을 놓느냐? 보통은 어미가 건강하고 강아지도 건강하고 면역이 충분할 경우에는 45일경부터 놓으면 됩니다. 근데 우리 현장에서 키워보니까 42, 3일 되면 파보가 많이 와요. 근데 그때 놓으면 늦죠, 오히려. 그리고 오히려 그때 놓아버리면 더 파보가 안 걸릴게 걸려버리기도 해요. 그래서 더 빨리 놓게 되잖아요. 그럼 45일, 42, 3일 개가 파보에 안 걸리려면 최소 15일 이전에 놔야 되잖아요. 그 이전에. 그러다 보니까 30일을 넣게 되는 거예요. 파보 단독을. 그때 30일 때 종합 백신을 놓으면 안 됩니다. 파보 생독 백신, 파보 단독 백신이라고 그러죠. 생독 백신. 그걸 맞히죠, 우리가. 근데 제가 어느 농장에 가보니까 파보가 들어왔더라고요. 걔들이 막 강아지들이 2, 3개월 강아지들이 다 쓰러졌어요, 막. 근데 강아지 30일짜리도, 30일 좀 넘은 강아지도 혈변을 보는 거예요. 그런 경우에 그 견사에서는 생후 20일부터 파보 단독 백신을 맞춰야 돼요. 그렇지 않은 데는 생후 30일 때 파보를 맞춰도 돼요, 단독을. 그 보통 우리가 파보 단독을 생후 20일에서 30일에 첫 단독을 놓거든요. 그때 종합 백신을 놓지 말고 파보 단독 백신을 놓는 게 좋아요. 역학이 훨씬 좋아요. 그 국산은 파보 단독하고 코로나 같이 나오고요. 대여서 나오고요. 그 수입 병가드는 파보 단독만 나옵니다. 코로나가 따로 안 나오고요. 그러면 여기 질문에서 나온 것처럼 굉장히 뭐 38일경에 첫 파보 단독 올라왔다고 하고 2주 만에 한 번씩 세 번을 놨다고 하고 그러고 그래서 45일경부터 종합 백신을 2주 간격으로 놨다고 하는데, 38일경에 파보 단독 백신을 놓고, 그 다음에 2주 간격으로 45일부터 또 3번을 놨다고 그래요, 여기 보면. 근데 3개월 만에, 생후 3개월 만에 파보가 왔다. 그리고 원장님이 하시는 말이, 어미의 면역이 파보는 두달 가는데, 파보 단독 백신하고 종합 백신 들어있는 파보 백신이 오히려 어미의 면역력을 떨어뜨려서 파보가 걸렸다. 이거 이제 면역 충돌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근데 그 면역 충돌을 피하기 위해서 저희가 15일이라는 간격을 두는 거예요.
그럼 제 견해를 한번 말해볼게요. 그 38일에 놓고 나면 파보 단독을 45일부터, 그러니까 10일이 안 되는 사이에 종합이 들어갔다는 거잖아요. 파보 단독을 놓고 10일도 안 됐는데 7일 만에 종합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거는 좀 잘못됐다고 봐야 되나. 38일경에 파보 단독 올라왔으면 한 10일에서 15일 경과하고 나서 종합을 놓으면 돼요. 15일이 낫겠죠. 왜냐하면 종합 백신에도 파보가 들어가 있으니까요. 그럼 38일경에 나왔다고 하면 15일 우면은 53일경에 종합 백신을 놔주는 게 좋아요. 그리고 그 뒤에도 보름 간격으로 파보를 세번 정도 놨다는데 이거는 괜찮아요. 두 번이나 세번 정도 종합 백신을 놔주면 괜찮아요. 그리고 아마 그때까지 파보가 안 들어왔으면 면역 충돌이 일어났다고 해도 그 38일 놓고 7일 만에 종합 백신을 놨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파보가 생긴 건 아닐 거예요, 아마. 그리고 그 면역 충돌 때문에 생긴 건 아닐 거고요. 그러려면 벌써 백신을 맞고 나면 일주일 정도 있으면 부작용이 나타납니다. 이 파보 백신하고 종합 백신이든 파보 백신이든 이 백신을 놓잖아요. 그러면 보통 일주일 정도 되면 면역 충돌이 일어나거나 부작용이 일어나면 문제가 발생해요. 일주일쯤 되면. 근데 이미 그 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38일경에 놓고 45일경에 놨는데 7일 만에 놨는데 파보는 3달 있다가 왔단 말이에요. 3개월짜리 강아지가 왔단 말이에요. 3개월 때. 12주 때. 근데 그거는 인과관계가 없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3개월 강아지한테. 제가요, 동물병원에 가면요, 파보가 걸려서. 늘 물어보는 게 있습니다, 수의사들이. 종합 백신을 2번 이상 맞췄냐? 이거부터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종합 백신을 2번 이상 맞힌 강아지들은 파보에 대한 면역이 생겼기 때문에 회생할 가능성이 많고, 그렇지 않으면 회생할 가능성이 굉장히 적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늘 수의사들이 물어봐요. 백신 2번 이상 맞히냐고요. 파보 백신을. 파보가 걸려서 가면. 그러면 진짜로 파보가, 급성 파보가 왔어요. 그러면 우리가 백신을 철저하게 맞혔다. 뭐 3번을 맞혔다. 5번을 맞혔다. 그럼 파보가 안 걸릴까요? 걸립니다. 파보가 걸려요. 저희가 현장에서 느끼는 건요. 뭐 요거 때문에 그 백신 회사에서 저를 고발할 수도 있고 고소할 수도 있을 거예요, 아마. 수의사한테 그런 협박을 받은 적이 있거든요, 실제로. 근데 현장에서 느낀 제 경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 과학적으로 그렇다, 이렇다고 제가 명제를 하는 게 아니고요. 그러면 제가 백신을, 뭐, 수입 백신 됐든 국산 백신 됐든 백신을 맞춰보면요. 1년 미만의 강아지들은, 1년 미만의 미성년들은, 이 급성 파보가 오면요. 못 이겨내는 애들이 더 많아요. 그리고 특히 이 45일에서 3개월 강아지들도 면역이 굉장히 약해요. 백신을 맞아도. 그리고 초경이 올 시기 있잖아요. 개충기 시기. 6개월, 8개월. 요런 강아지 때 굉장히 약합니다. 면역이. 제일 약합니다. 그리고 모견 출산 후에 나이가 2살, 3살이어도 모견 출산 직후에는 몸이 굉장히 다운되어 있기 때문에 그때도 파보 잘 옵니다. 면역이 굉장히 떨어져 있어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에서도 뭐 15일 간격으로, 14일 간격으로 3번을 맞췄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 간격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14일 이상, 그러니까 15일 정도의 간격을 두고 맞추는 건 맞는데, 그 날짜에 접종을 할 때, 우리 강아지가 열이 안 나는지, 그걸 체크를 해야 됩니다. 근데 제가 보면요, 수의사들은 늘 그, 뭐다 그런 건 아니겠죠. 근데 대체적으로 수의사들이, 그 체온을 잽니다. 체온이 정상이면 나아요. 근데 저희가 현장에서 느끼는 건요. 강아지가 코를 딱 만져보잖아요. 차워야 돼요. 귀를 딱 만져보잖아요. 차워야 돼요. 발 만져보잖아요. 차워야 돼요. 근데 이게 미지근하잖아요. 그런 미열이 있는 걸로 봐요. 온도계 재어 봐서 정상이라도. 그때는 접종을 안 합니다. 걔가 그때 보면 다운돼 있거든요. 그 코에 보면 이 까맣게 맨들맨들해야 되는데 이 지문이 보이는 애들이 있어요. 우리 그 댐에 그 따끔이 지는 거 있죠. 물이 없어지면 그런 것처럼 코에 이렇게 지문이 생겨요. 그런 애들은 미열이 조금 있다는 거예요. 온도를 재 보면 정상이지만 미열이 조금 있고 컨디션이 안 좋다는 거예요. 더 심한 애들은 여기 위에가 하얘지죠. 이 껍질이 말라가지고.
그 열이 나니까. 여기는 촉촉한데, 여기는 하얗다고요. 더 심하면 이게 벗겨지죠, 위에는. 더 심하면 밑에까지 쫙쫙쫙쫙 갈라져 버리죠. 그래서 접종을 할때 15일 이상의 간격을 두는 게 좋지만, 15일이나 날짜를 지키기보다는 15일 이후에 미열이 없고 건강할 때 놓는 거예요. 그리고 비 오는 날도 저는 안 놓거든요. 우리 날구지 한다 이러잖아요. 날구지. 날구지 하는 개들 많아요. 비가 올것 같으면 우리 무릎 쑤시고 아프고 이러잖아요. 머리 아프고 할머니들. 근데 강아지도 이비올것 같으면 이 구토하는 애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운된 애들도 있고요. 그래서 비가 오는 날이나 비가 올것 같은 날은 접종을 안 합니다. 그걸 저는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보통 사람들은 그 15일이란 날짜에 꽂혀 있어요, 보면. 딱그 날짜에 할 거라고. 근데 제일 중요한 건그 날짜가 아니고 14일이 지나야 면역이 생기기 때문에 14일 이후에 15일날 놓겠죠. 미열이 없고, 그러니까 코가 차보면 찹찹하고, 귀도 찹찹하고, 발도 찹찹하고, 그때 놓는 거예요. 비가 안올 때. 아, 비가 온다 이러면 넘겨야죠. 근데 막 장마철에 비가 왔다 안 왔다 계속 두 달, 세달 하는데 두 달, 세달 기다릴 순 없잖아요. 그때는 강아지 컨디션 보고 놓으면 됩니다. 그게 제일 중요하고요. 여기 보면은 뭐 3개월에 파보 갔는데 동물 약국에 가서 약을 먹고 나왔댔잖아요. 그 부분이 저는 이제 조금 이상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원충이다 이러면 약 먹고 났거든요. 뭐 장염도 나을 수 있어요. 근데 파보가 진짜 왔다, 급성 파보가. 굉장히 강한 파보 같다면 그 항생제가 다안 듣습니다. 항생제로 구태나 설사를 멈추게 할 수가 없어요. 구토억제제 소론 같은 걸로도. 설사도 멈출 수가 없고요. 그럼 우리 대중요법을 많이 쓰잖아요, 옛날에. 동물병원 가면 수액 넣고 대중요법을 많이 써요. 그 4, 5일, 5일 정도 버텨내면 살수 있는 가능성이 많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혈청이 나와 있잖아요. 혈청 넣으면 효과 빠른 애들은 바로 그냥 나타납니다. 바로 설사 멎어요. 굉장히 빠른 애들 빨라요. 그 혈청도 역과가 다 똑같은 게 아니거든요. 그 혈청이라는 게 파보에 걸렸던 애에서 뺀게 아니잖아요. 공혈기인이 따로 있잖아요. 그래서 역과는 다 다릅니다. 근데 진짜로 저희 집에 예전에 한번 외국에서 수입한 올드잉글리시 독목견이 있었는데, 얘, 그 대학병원에서 파보 그 혈청을 빼니까 면역력이 97%가 98%가 나와요. 우리 공혈견들이 거의 한60% 70% 사이 나오거든요. 근데 얘는 97% 98% 나오는 거예요. 그때 이제 그 대학병 원장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얘는 파보 한번 걸렸던 애다. 그래서 이렇게 높다. 이런 애가 있으면 공혈기인으로 쓰면 굉장히 다른 개한테 생존율을 높여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 강아지 개 이름이 테디였거든요. 다음에 테디 이야기도 또 한번 할 그게 있을 겁니다. 제가 브리드가 된건 그냥 저는 세상에서 제일 이쁜 강아지 한 마리 키우고 싶었어요. 딱한 마리. 전 세계에서 제일 이쁜 강아지 한 마리. 근데 그 테디라는 개를 8개월에 걸쳐서 수입을 했는데 2년을 공부를 하고 수입한 강아지거든요. 2년 동안 공부를 했어요. 그개 중에 제일 좋은 개를 입양하려고. 그리고 개를 8개월 걸려서 데리고 왔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납치를 당했어요. 그게 제가 브리더의 길로 들어오게 된 길이거든요. 이유거든요. 그전에는 뭐 다른 사업 많이 했었죠. 큰 사업도 많이 하고. 근데 그 일도 제가 막 외국에 똑같이 닮은 개를 사러 다니고 하다가 뭐 찾고 이뻐서 데려왔는데 내가 이쁜 개를 찾는 게 아니고 테디를 찾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직접 번식을 하자 이렇게 된 거예요. 똑같은 테디를 만들어 보자. 그리고 그 개를 만지고 있어야 테디를 찾을 수 있을 거라 생각했거든요. 3개월을 형사들하고 같이 추적을 했는데 결국 범인을 잡았는데 개가 안 나왔어요. 근데 제가 이 개판에 있으면 그게 꼭 만난다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이 길로 들어오게 됐습니다. 이야기는 좀 다른 방향으로 갔는데요. 백신에 대한 충분한 답변이 되길 바랍니다.